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너무 미국 해외 증시, 특히 미국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4% 떨어진 거,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심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시장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약간 그 4% 하락도 시장이 그 불분명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반발 매수세는 그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그 에너지가 견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4%가 너무 높다. 그냥 그런 건 제 느낌이고요. 네. 그 하우스 뷰는 또 아닙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저녁에서 봐야 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관련 기업들 아무래도 뭐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큰 기업들 만나겠죠. 에너지 기업들 네. 같이 만나서 일단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된 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집중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시죠. 오늘 저녁에 주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가장 충격을 줬는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그냥 날이 갈수록 계속 얘기가 많이 돼요. 네. 얼마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에는 지난주에는 328만 네. 명이 기록이 됐었고 이번엔 350만. 지난주와 비슷한 큰 생각보다 숫자. 많이 안 늘었네요. 근데 시장 예상치는 지난주에는 한 15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더 나온 거죠. 네. 예. 이번에는 뭐 모르죠. 이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연구원님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구나. 네. 예. 하긴 요즘에는요 뭔가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너무 많아서 컨센서스도 많이 없어요. 예, 추종을 보통 한 20명 이상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네네. 그 숫자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거를 평균화하는 건데 근데 그, 다 모르겠다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지표들을 보면 그 NA로 뜨더라고요. 컨센서스가 알 수 없다. 아예 없다. 네, 네. 네.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인데 특히 실업자 청구 건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좀 집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네.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단 많을 것 같은데 그 수치를 가늠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예. 사실 그 고용 시장에 대한 그 코로나 여파가 어제 그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선반영된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정말 안 좋은 숫자가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적었는데 그날 6%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묻혔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가 막 급등한 거 이거 보고 또 묻힐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에 주목할지는 일단 연구원님도 시장 보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지표보다는 네.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안 좋은 숫자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내일을 좀 더 그 경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을 이벤트 리스크라고 하셨네요. 네. 예, 예. 이벤트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고용 지표에 주후반 집중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는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고용 보고서 주목을 하자는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사실 어제의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건 선물시장 미국 선물 빠지면서 우리가 빠졌던 부분의 하나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의 증가였거든요. 그리고 네. 그 부분에서 오늘 보니까 뭐 20만 명 넘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2주 후까지 우리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이다 했는데 예, 거기도 한번 좀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20만 명, 24만 명이 숫자인 것 같은데 그게 추정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24만 명 미국인의 24만 명이 까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자. 예, 네. 예. 그런 숫자인데 네. 지금 아직까지 한 7천 명이 사망자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장에 좀 쇼크를 준 그런 영향이 있었고 네. 아 그리고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코로나 추세의 전망 그걸 보면 그 4월 중순 15일쯤에 피크를 칠 것이라고 그 사망자 수의 피크라고 그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시장이 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그 얘기는 많이 나왔죠. 4월 그, 네. 초중반이면 아마 피크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네. 유럽 국가들의 그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인구의 비례에서 그 커브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미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추종을 해서 시장에 이미 많이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향후 2주 동안 안 좋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알고 있음에도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알고 있었던 바고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저는 자꾸 실업자 수당 청구 수가 자꾸 걸리는데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요 39포인트 올랐습니다. 1724.86포인트. 어제는 장중 저점과 종가 부분이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고점 부근의 마무리입니다. 172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종가가 고가입니다. 2.87% 15.86포인트 상승한 567.7포인트로 오늘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수가 986개 코스닥에서만 이렇게 나왔고요. 코스피에서도 역시 7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오면서 지수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종목도 역시 활발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이 점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만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서는 달러 99의 위치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코스피에서는 5,7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개인과 기관이 오늘은 이 부분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전략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김세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